특이하죠. 네. 내 차는 뒤에 따라와서 어디서 헤어지냐면 여기 노동당사에서 헤어지는 게. 김원재입니다. 저는 세계지질공원 해설사, 이름도 두 자고 성도 두 자를 가지고 있는 손오순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지금 논이 있으면 논 저 끝에까지 가면은 더 시커멓게 지금 농림이 우거져 있죠. 그죠? 그 우거진 거기에는 DMZ와 남방한계선, 북방한계선, 휴전선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또 여기 지금 왼쪽 사이에 지금 또 여기 10시 방향에는 또 지금 백마고지입니다. 1952년 한국전쟁은 50년에 발발되었지만 52년의 10월 6일서부터 주인이 24번이나 열흘 동안이 바뀔 정도로 중공군 2개 사단과 인민군 1개 사단이 합작이 되고 우리는 구사단 하나만 여기에 싸우면서 수십만 발의 탄피가 저기 다 쏟아진 거죠. 그래서 이 종군 기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을 하면서 외국으로 사진을 보내려고 사진을 찍어보려 보니까 백마가 누워있는 형상을 바쳤더랍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철원이란 곳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하산이 폭발됐다는 걸 아시고 오셨나요? 현무암이 있어요. 이럴 때 그 현무암의 용암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지금 저기 지금 우리가 한시 방향을 딱 보면 낙타고지, 낙타 저기 지금 등처럼 뾰족뾰족한 산이 하나 보이죠? 그죠? 큰 산이 하나 보일 거예요. 그 사이에. 거기 오리산이라는 건데 그 오리산 쪽에서 온천물 나오듯이 우리 주방에 부인들이 쓰는 식용유 같은 묽은 점성이 꿀렁꿀렁 조용히 흘러내려와서 열화분출이라고 그래요. 그렇게 조용히 흘러내린 용암이 구멍구멍은 다 메꿔주고 이렇게 낮은 산들은 뱅뱅 섬돌 돌듯이 돌아서 그냥 흘러 또 내려가고 그럼 이 용암이 11번이나 넘쳤다 그래요. 그러면 용암이 11번 흘쳤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임진강 한창강 물도 임진강까지 가지만 용암 또한 임진강 가서 만난다고 합니다. 한매 정도는. 그러면 11번을 알 수 있어요.